오늘은 싱글벙글 게임 스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성시대에는 남자친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관계 스킬 공유하는 게시판이 존재하고 놀랍게도 구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쟤들은 FM을 한다고 말하면서 저런 내용을 공유 중이죠. 퍼플TV를 보고 공부해도 여성 상위는 못하겠어 팁 좀 알려주라. 라는 식의 저런 내용들이 자칭 남자가 싫다는 여성시대 회원들이 쓰는 내용이라는 거 믿겨지시나요? 또한 그녀들은 남성과 관계를 하는 행위를 게임에 빗대어서 묘사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루인 남자친구에게 움직이지 말고 참으라고 말하면 참아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 여성들은 인내심 내고도 맥스 찍은 캐릭터면 될 것 같은데 인내심 바닥인 캐릭이면 구제 불능이다. 분출할 것 같으면 잠시 하던 전쟁을 멈추고 상대 캐릭터만 나를 약한 데미지로 공격해주라 말하고 다시 싸우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뭔가 기묘한 게임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FM리스트들의 모습.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고 말 안 하고 끝내려는 남자친구 어떻게 말해야 해? 라는 질문에는 똥매너네 귓말 요청으로 게임 끝낼 때는 미리 말해야 하고 연장전 요청도 하고 싶다 말해. 죽어도 되냐 물어보면 아직 잡을 몸 남아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면 남자가 더 버티긴 하더라. 다음에 던전 갈 때는 꼭 보스몹 잡아달라고 말해야 해. 라는 식으로 이를 악물고 게임인 척 연기를 하는 우리 FM들의 모습. 남자친구가 아이템 사서 나한테 썼더니 자극이 너무 센데 재밌고 근육통 오진다 이거 맞아? 라는 식으로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FM리스트들의 모습. 여시들 남자친구랑 놀 때 이중피임해. 새 생명 찾아오려고 노력 중이라 안 하는데 예전에는 불안해서 이중피임했었어. 라는 이런 아주 수위 높은 질문들도 여성시대에서는 남성을 미워하는 주제의 뒤에서는 저러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FM리스트들이 여성시대에서는 고삐를 풀어놓고 저렇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자랑하고 남자친구와 노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글을 보기 위해서는 여성시대에 들어올 때 민증인증했던 걸 제외하고 한 번 더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민증과 여권을 인증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나는 서비스직인데 회사가 기숙사 옆이라 지갑 안 들고 다녀 퇴근 후에 민증 인증할 수 있어. 자필로 민증 옆에 본인 이름 써서 인증해야지만 게시글 링크 줄게. 라는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물을 가려서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쟤들 FM리스트이고 여성인권 어쩌고를 생각하는데 다음에 인증받을 때는 앞자리 구랑 역만 받자. 앞자리 팔로 시작하는 아줌마들은 쉰내나는 스킬만 공유하잖아. 라면서 FM하는 여자들이 직접 앞장서서 주민번호 앞자리 팔로 시작하는 여자는 쉰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는 쉰내나니까 가려서 인증받자 말하는 FM리스트라니 놀랍지 않나요? 오빠 오늘 뭐 먹고 와서 이렇게 공격력이 넘칠까? 내 방어력이 오빠 공격력으로 넣기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쎄? 공격력 좀 낮춰. 나 리스폰 지역으로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더티토크 스킬을 공유하는 FM들. 저도 진짜 이게 조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연애 비출산 비성수 비혼을 추구하는 FM들께서는 사실 뒤에서 이렇게나 즐겁게 남성과의 사랑을 원해왔고 말로는 한남재기를 외치지만 그 누구보다 남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 사실 우리 FM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남성을 사랑한다는 명확한 증거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 보여드릴수록 쪽팔린 여성시대의 숨겨진 진실이었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싫어한다 말하는 거야? 그냥 까놓고 말해 좋아한다고.